매번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모기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본격적인 여름철로 들어서면서 고온다습한 날씨에 모기의 개체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윙윙거리는 모기 소리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여름 불청객, 모기 퇴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중에는 이미 모기향이나 방충제, 또 몸에 직접 뿌리는 모기 기피제 등 모기 퇴치와 관련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이를 위해 화학성분이 적게 들어간 모기 퇴치제도 있는데요. 화학성분이 많이 들어간 모기 기피제를 유아나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사용할 경우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스프레이식 살충제도 모기를 잡는데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때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식 살충제에 장시간 노출되면 구토나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스프레이를 분사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합니다. 모기 훈증제 역시 자는 내내 틀어놓을 시 구토와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폐된 공간에서 한두 시간 정도만 훈증제를 틀어놓고 잠을 잘 때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기 퇴치 제품의 유해 성분이 걱정되는 분들은 집에서도 천연 제품을 이용해서 손쉽게 모기 퇴치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냄새 중 하나가 계피향입니다. 계피와 정향을 망사 스타킹에 넣어 침실 옆에 두거나 계피를 집안 곳곳에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모기를 쫓아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피를 달인 물을 분무기에 넣으면 천연 모기 퇴치 스프레이를 만들 수 있는데요. 방 안에 커튼이나 이불에 뿌려주면 모기 퇴치에 효과적입니다. 계피 외에도 오렌지를 이용해 모기를 쫓을 수 있습니다. 오렌지를 반으로 자른 뒤 가운데 오렌지 심이 상하지 않게 알맹이만 빼줍니다. 과육을 퍼낸 오렌지에 올리브유나 식용유를 반 정도 부어준 후 가운데 오렌지 심에 불을 붙여 태워두면 간단하게 천연 모기 퇴치 향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기가 싫어하는 오렌지 향이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면서 여름밤 성가신 모기로부터 편안히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화분을 활용해서도 모기를 쫓을 수 있는데요. 모기 쫓는 식물로 알려진 구문초는 허브향과 비슷한 향을 내는 식물입니다. 이 구문초를 모기가 들어오는 창틀에 놓아두면 특유의 향으로 모기는 물론 집안에 들어오는 벌레들을 차단해주어 화학성분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모기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기는 비행속도가 느리고 긴 날개와 긴 다리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기 쉬운데요. 선풍기를 미풍으로만 작동시켜두어도 모기가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 밖에도 여름이면 쉽게 흘리는 땀은 모기를 유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땀이 났을 경우 자주 샤워를 해 땀 냄새를 없애고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향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모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덥지근한 여름에는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모기가 극성입니다. 안전한 모기 퇴치 방법으로 올여름 지긋지긋한 모기로부터 해방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